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열왕기상 5장에서 7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500년 움직이는 성막시대가 종결되고 1000년 예루살렘 성전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은 500년 만에 시내산에서 여리고성으로, 기랏 여아림으로,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을 지나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준비를 통해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는 500년 동안의 움직이는 성막 시대를 종결하고 1000년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여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드디어 7년의 긴 공사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됩니다.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시온성, 곧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일 뿐 아니라 종교적인 성지로 온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 사상은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지속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으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과 두로가 성전 건축과 관련해 국제 협약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우호적 관계를 가져오던 두로와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협약을 맺습니다. 첫째, 두로가 솔로몬 주기 축하 사절단을 보내자 솔로몬이 그들에게 다윗의 오랜 꿈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둘째,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건축 자재와 기술자를 요청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이 두로와의 협력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두로로부터 자재를 수급합니다.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까지 가서 두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두로에 식량을 공급해 줍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성막 제작의 헌신자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헌신자는 아도니람과 히람입니다. 500년 전 시내산에서 성막을 제작할 때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 제작의 중요 책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천년을 이어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아도니람과 히람이 성전 건축의 중요 책임자들이 되어 헌신합니다. 특히 아도니람은 성전 건축의 총책임 감독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력은 총인원 18만 3,300명입니다. 두로의 레바논에서 일하는 사람은 3만 명으로 그들은 한 달은 레바논으로 파견되고 두 달은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짐꾼은 연 인원 7만 명, 돌뜨는 사람은 8만 명, 중간 감독 관리는 3,300명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목재는 두로 레바논의 것을 사용했지만 석재 자재는 석회암 지대가 있는 이스라엘에서 조달했을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의 돌을 다루는 기술도 동원했을 것입니다. 또한 돌을 다듬는 데에는 이 방면에 월등한 기술자들인 두로의 기술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힘을 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기초석이 놓인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 번제를 드린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다윗이 제단을 쌓은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시선은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외부 공사에서 내부 공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자재 준비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성전의 외부 공사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시작은 출애굽부터 연수를 계산하여 밝힙니다. 이는 모세 때 만들어진 성막에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되었음을 밝힌 것입니다. 성전 외부 공사는 모세의 율법을 기반으로 철련장 소리도 나지 않게 채석장이나 벌목장에서 자재를 완벽하게 만들어와서 끼우기만 합니다.
성전 내부 공사는 성전의 암벽, 지성소, 성소, 그룹들, 바닥, 안뜰 등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 제단까지도 정성껏 금으로 입힙니다. 성전 안뜰은 바깥뜰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전 바깥뜰은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방인의 뜰 등으로 추측됩니다. 이처럼 공사가 한창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성전 건축에 대한 칭찬과 함께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솔로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선이 성전 건축을 넘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그 마음에 따르는 행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역사 속 성전 건축은 두 번은 설계도대로 그리고 한 번은 정치적으로 건축됩니다.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다윗이 건네준 설계도대로 실행됩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7년여 만에 완공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 기간이 생각보다 적게 걸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둘째, 다윗의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셋째, 공사 기간 전 모든 자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방위적인 협력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공사 인원이 일시에 함께 일했습니다. 여섯째, 성전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건축된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의해 또 한 번 수룹바벨 성전으로 재건됩니다. 그런데 이후 수룹바벨 성전의 중축인 헤롯 성전은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부 공사는 거창하게 그러나 내부 공사는 적당히 중축합니다. 그러나 AD 64년경 완공된 헤롯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파괴되고 맙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14일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그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 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송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 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에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에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말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 밭을 담겠더라. 또 노소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노박귀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한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 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조기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조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